안녕하세요. 날씨가 춥죠? 네. 요즘 이상 날씨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여름엔 너무 덥고 또 여름이 길고 겨울엔 또 너무 춥고 겨울이 길고 이게 다 자연의 변화이기는 하지만은 과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인간 탓이래요. 그 온실 효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자연 결혼 현상이 생겨서 기상 이변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결혼할 때 본 남편하고 살면서 본 남편이 좀 다르죠. 그럼 남편이 변했을까?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결혼하기 전하고 지금 결혼한 뒤에 갑자기 변했어요? 돌변했어요?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가 좋은 줄 알아요. 지금이 좋은 줄 알아요. 늘 저기 그리고 먼 미래를 생각하며 지금을 괴로워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저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여기 좋은 줄을 알아야 된다. 자, 그게 안 되죠. 지금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 오셨죠. 그죠? 되면 왜 여기 왔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자 이런 취지.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아, 오늘 제 질문은, 저는 맞벌이 부부인 딸 하나, 아들 하나, 자식을 키우는 엄마인데 현재 둘째 아들 고1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교 생활을 본인 자유로 학교 규칙을 어기며 결석을 많이 하여 특성화 학교 기숙사에 전학을 보냈는데 기숙사 생활 역시 교우들과 아니된 것만 들먹이며 핑계로 적응 못하고 전학을 또 옮길까 하다가 첫 번째 다닌 인문계 학교에서 출석 일수가 부족하여 이대로 계속 3년을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퇴를 내고 지금은 놀고 있으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태인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제가 너무나만 좀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옷하고 신발에 욕심이 많아서 너무나 많은 저한테 요구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거를 거절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해야 할지 너무나 많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요? 지금 학교 안 다니고 있어요? 지금 네. 자퇴했어요? 네, 원래 자퇴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할 건데? 다시 학교 재입학하려고 하고 있어요. 본인이 하겠대요? 네. 근데 지금 뭐 해요?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무슨 아르바이트? 서빙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서빙. 서빙 어디 가서? 그 식당에. 아주 착하다. 조금 더 한 1년 더 시키지. 그때 애 보고 이러기도, 아이고 우리 착하다. 네가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다른 애는 공부시킨다고 돈 드는 데인데 네가 이렇게 벌써 자립하니까 우리 가정의 미래가 아주 밝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세요. 그래, 지도는 지가 벌었어요? 그래도 아빠한테 자기 용돈은 용돈대로 타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학교도 안 가고 벌었으니까 용돈을 안 주는 게 좋지. 뭘 사달라 할 때 그건 네가 벌었어. 네가 학교를 가면 네가 돈을 못 버니까 엄마가 지원을 하지만 네가 학교를 안 가고 이제는 네가 벌어서 쓸 수 있으니까 학교를 안 가면 네가 일을 해야 되니까 모든 건 다 네가 자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뭐 울고 불고 해도 뭐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네 벌었으면 되잖아. 네도 몸이 성하고 나도 다 지금 벌어서 쓰는데 늙은 나도 벌어서 쓰는데 젊은 네가 왜 못 벌었으나. 그 애하고 싸우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돼요. 애가 막 성질을 내고 막 날 때도 엄마는 그냥 빙긋이 웃고 아이고 그래 뭐 네 마음은 이해가 된다. 그래도 뭐 너도 버는데 내가 왜 너를 주나. 학교를 간다면 곧 네가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엄마가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하지만은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원은 없다. 대학 가는 거는 20살 넘었으니까 그 스님 핑계를 대면 우리 스님이
절대로 20살 넘는 거는 지원을 끊으라고 한다. 대신에 엄마가 너를 존중해 줄게. 네가 지금 나가서 돈을 벌면 직장에 벌어서 네 생활을 독립하면 스님도 어째 엄마도 너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줄게. 근데 네가 엄마한테 의지하면 그럼 네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나의 지원을 받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네가 네 맘대로 하려면 네가 독립을 하면 되고 그래서 엄마하고는 사람이니까 범법 행위 남을 해치거나 손에 끼치거나 사기치거나 성추행하거나 이렇게 범법 행위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세상에서 비난받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 외에는 엄마도 너 인생에 간섭을 하지 않겠다. 네가 자립을 할 때는. 그러나 네가 자립을 못하고 엄마한테 뭐든지 의지할 때는 너 또한 엄마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걸 선택할래?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하는 대로 따라서 해주면 돼요. 그래도 이제 제가 저 엄마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제가 절에를 다니는데 한 번씩 가면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자기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건 뭐 길 가는 사람도 용돈 주고 싶으면 주는데 그거야 뭐 자기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거는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길 가는 사람이 이렇게 역 앞에서 자꾸 돈 달라 해서 그 사람들 그 돈 받아가 주로 뭐 한다 그래요? 술 사 먹어서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 되잖아, 그죠? 그 뭐 술 사 먹어서 알코올 중독이 되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의 사정이고 나는 불쌍하면 준다. 그러면 내 하면 돼요. 근데 또 나는 주면 나는 뭐 주고 싶지만 주면 저 사람을 오히려 망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은 그게 주는 게 오히려 우리 아이를 망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안 줘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따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 애는 안 주고 따내주는 게 마음에 걸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애는 주면 이게 이롭게 되고 우리 애지만 이건 주면 어때요? 오히려 자립심을 해치고 그렇다면 엄마가 주고 싶은 마음을 억제해야죠. 어제도 어떤 분이 어제 청주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남편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셋이가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엄마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원래 20살인데 이제 이 애가 성인이 되니까 내가 자주 이렇게 좀 깨안아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깨안았던 그런 따뜻함을 이렇게 느껴서 앞으로 자기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 그래 따뜻하게 깨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가 자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내가 엄마가 깨안아도 거부하지 않도록 스님이 좀 조언을 달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는 엄마 보고 하지 말라고 막 잡아당기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래 당신 마음 이해가 된다.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 안고 싶다.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 옆에 있는 젊은 남자는 자기는 젊은 여자 안고 싶지 늙은 여자는 안고 싶지가 않다는 의사표시다. 그러니 결국은 당신이 자기 남자 그 옆에 한 칸 건너 늙은 남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남자 깨앉지 왜 자꾸 남의 남자 깨앉으려고 그러냐. 근데 싫다는데 자꾸 깨앉으면 성추행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사춘기가 지나면 엄마라도 애를 자꾸 깨앉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릴 때 강보에 사여서 안고 있고 조그만할 때 손잡고 다녔던 거는 어린애라서 그렇고 사춘기가 되면 2차 성징이 나면서 자기가 어른 의식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다 자기 친구한테는 자기가 어른 행세를 하려는데 엄마만 보면 자꾸 어린애처럼 다루기 때문에 애들이 엄마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사춘기가 될 때는 아이들이 벌써 성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엄마라도 애 보는 앞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싸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이들의 성적 호기심은 엄마를 초월해 있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만나보면 거기에 큰 번뇌와 고민이 있어요. 근데 엄마는 항상 자기가 어릴 때 안고 키웠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마들의 무지죠. 무지.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고 싶은 건 이해가 되지만 도와주면 내 자식한테 손해라 그러면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 껴안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건 이미 그건 자기 욕심이지 아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 성추행이에요. 사랑이 아니고. 성추행의 핵심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껴안지만 상대가 거부하면 성추행이에요. 만약에 부부라 하더라도 상대가 거부한다 하면 엄격하게는 성추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들을 껴안으려는데 애들이 싫다는데 자꾸 껴안으면 그는 미성년자 성추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보살펴주고 싶은 게 사랑이 아니에요. 세 살 때까지는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모든 희생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보살피는 게 사랑이고 어린 시절에는 모범을 보여주는 게 사랑이고 사춘기 때는 한 발 떨어져서 지켜봐주는 게 사랑이고 성년이 되면 스무 살이 넘으면 정을 딱 끊어주는 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따뜻한 게 사랑이 될 때도 있고 냉정한 게 사랑이 될 때도 있고 아픈 가슴을 안고 있는 게 사랑이 될 때도 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그건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자기 욕망, 그 삶의 습관에 지금 젖으면 자기 아이를 결과적으로 망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걸 생각하지 말고 아이에게 어떤 게 도움이 되냐를 늘 생각해야 돼. 알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